최근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중앙인에서는 공공인재학부의 낮은 실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학부는 2009년 두산재단의 본교 인수에 맞춰 자유전공학부와 행정학과가 합쳐져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본교는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책임지도 교수제, 합격자와의 1:1 멘토링, 고시반 우선권 부여 및 장학금 지급 등 공공인재학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 중 행정고시 순위 10위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교 탁과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정과에 어떠한 기대를 바라고 차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작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에 따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적은 편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고시와 관련된 학문은 경제학과 행정법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커리큘럼이 그와 크게 관련 없는 행정학과 정책학 중심이라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공인재학부에서는 생활관 우선권과 해외 방문 연수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어학 연수라든가 기숙사 선발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공공인재학부라는 이름의 행정고시 배출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려면 10 이후부터 공공인재학부라는 게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탁과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김지영입니다.